도전이 삶이 되며 달라진 일상. 보디빌더로 다시 태어나며 가장 신경 쓰게 된 건 철저한 식단을 돕는 식재료라는데요. 냉장고 속에서 꺼낸 첫 번째 비밀 식재료. 아, 이건요. 콩하고 요구르트예요. 저는 이제 그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그 여성들한테 좋은 검은 콩이랑 무가당입니다. 설탕이 들지 않은 요구르트요. 예. 매일 만들어 먹는다는 단백질 요구르트. 이렇게 그냥 먹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에 좀 더 이제 내 건강에 욕심난다 싶으시면 여기 보세요. 예. 이것도 조금 첨가시켜요. 예. 그녀가 선택한 짜잔. 두 번째 식재료의 정체는? 색깔처럼 아주 영양분도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다고 들어서 제가 요즘 즐겨 먹는 건데 스피룰리나예요. 하체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다는 스피룰리나. 단백질 함량이 무려 69%에 달한다는데 그렇게 단백질 듬뿍 요거트 완성입니다. 식재료 하나도 깐깐하게 고르기에 맛은 물론 건강까지 도움이 됐다는 식단.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그 점심하고 저녁을 밖에서 먹게 돼요. 아침만 이제 집에서 식사하니까 점심하고 저녁은 도시락을 싸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도시락의 중점이 뭐냐면요. 이런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야채가 좀 풍부해, 가짓수가 많아야 돼요. 야채 가짓수가. 양은 많지 않더라도 그리고 반드시 과일이 있어야 돼요. 저는 과일 좋아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공개하는 식단 관리의 비법은 바로 도시락. 스피룰리나로 짠맛을 대신하는 것도 숨은 비법. 철저히 지키는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그 덕에 오늘도 향숙 씨의 하체 건강은 이상무입니다. 추운 날씨지만 하체 운동도 해보시고 깨끗한 음식 장만해서 드셔보시고 올 겨울 건강은 스스로 지키세요. 화이팅! 정말 주위에서 다 부러워하실 만하네요. 근데 정말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몸소 보여주신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사실 요사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알고 보게 되면 평균 수명이라는 자체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삶의 양보다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픈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아픈 게 없으려고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다리가 건강해야 내 멋대로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놀러도 가고 삶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논할 때는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 보면은 꼿꼿해요 일단은. 그리고 좀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뚱뚱한 사람 별로 없어요. 바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굉장히 강해요. 요 세 가지가 장수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스피룰리나 보조제 먹을 때 말이죠. 주의할 점 없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한석 씨 같은 사람 먹으면 안 돼요. 왜요?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알러지가 좀 있대요. 그래서 먹다 보면 조금 이렇게 두드러기 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칼슘 같은 것들을 워낙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방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한꺼번에 드시는 걸 조금 방지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자가 면역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뭐 루푸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기가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 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스피룰리나를 보조제로 많이 먹어보긴 했었거든요. 면역이 좋다고 그래서. 근데 음식에다가 저거를 활용한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보니까 활용해서 먹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여기서 더 알고 가고 싶은 거죠. 온 김에 그 활용법을.